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가 다 하잖아 결국. 어? 지가 다 해. 봐, 이 벌써 이 깨끗해졌잖아. 일단 사람만 지나댕길 수 있으면. 그렇지. 자, 봐. 얼마 전에. 쟤 어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지 알아요? 심지어 쟤는 어제 요걸로 자르려고 그랬어. 심지어 쟤는 내가 말렸어요. 야, 그걸로 언제 하냐? 일주일 걸리겠다. 이걸로 자르려고 그랬던 애야 쟤는. 그나마 내가 지금 저거 사온 거예요. 거금 170바트 돼갖고. 근데 이쁘게 깎을 필요는 없고 사람만 이렇게 편하게 지나댕길 정도로만 자르면 돼. 왜? 또 자라거든. 3일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 야, 뭐 이런데 이제 안 자르고 계속 이러면 방치하면 뱀 나온다. 그때는 진짜 뱀 나온다, 뱀. 어, 그치, 그거 다 잘라. 뿌리채야? 뽑아버리라고? 아이고, 잘한다. 일을 왜 잘하지, 얘가? 나봐, 이거 잘라줄게. 줘봐. 어? 잘 보세요. 짜선생이 어떻게 하는지. 쟤는 일을 좀 대충하네, 애가. 저런 식으로 언제, 잘 보세요. 짜선생이 어떻게 자르는지. 직선으로 밀고 나가, 직선으로. 봤지? 직선. 직선 타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갈 때구만. 숯불이야, 숯불.
풀독 올라. 풀독 올면서 아프다. 여기 다 해야 되는데. 아, 따가워. 봐, 얼마나 깨끗해졌냐고. 이쁘게 평탄화할 필요 없고, 저렇게 올라와 있는 것만 다 차단하면 돼요. 어차피 또 자라기 때문에. 오늘 또 사우나도 갔다 와서 땀이 그냥 땀구멍이 열렸네. 일 최고지 얘는. 민달팽이네, 민달팽이. 또 내가 해야지. 또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내가 또 보여줘야지. 제대로 한 게 뭔지. 이런 거.